안녕하세요. 전 자연과학 계열 21학번 이지용이고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여름 도전학기 6주차까지 PBL 리포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는 2021년 8월 11일입니다. 그래서 1주차와 2주차 때 배운 내용은 제가 배운 내용은 벡터 노름 내적 쿠시 슈바츠 부등식 정사용 최단 머리 선형 연립 방정식 행사될 꼴기약해 행사될 꼴 가수조 단 속어법 당열 전체 행렬 역행렬 치원 반전 기전 리얼리티 최소 제곱해 정규 방정식 그램 슈메트의 청기 직교학 과정 규열분해 핵 동영상상 코일과 코일 벡터 직교역력 특이값 분해 이차 형식 수축 총리 뉴턴 방법 편도 함수 연쇄 번식 그레디언트 해시한 파형도 함수, 테일러 정리, 수호극대 안장점, 경사 기울기 항법, 중점분까지 4주차까지 배웠고, 5주차부터 순열, 조합, 확률, 조건부 확률, 페이스 정리, 기대값 분산 편차, 표준 편차, 이상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포화성 분포, 균등 분포, 청규 분포, 지수 분포, 충진극 항정리, 교합 확률 분포, 그 공분산 한강대에서 공분산 행렬 배웠고요. 그리고 PCA 과정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의미했었던 글은 이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제 실습글이 두 개나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번 파이널리스트를 거치면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요약해 주신 게 이거고요. 제 실습글이 이거고요. 또 아래 다른 사람들이 질의응답한 게 나오고요. 또 요약이 나오고 또 실습이 나옵니다. 그 제가 이번에 6주차까지 그 게시판에 총 25번의 파이널라이즈드 한 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함수 벡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 컴퓨터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종이에 몇 시간에 걸쳐서 낑낑댄 그 행렬 계산을요. 컴퓨터는 코드만 입력하면 3초에서 5초 만에 계산하더라고요. 인간은 인공지능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왜 그런 건지 여실히 깨달았고요. 나중에 인공지능한테 제 직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정말 잘 활용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형대 수학을 모르고 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 버티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여름방학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한 방법은요. 우선 그 수업 영상을 보면요. 그 세이지를 켜서요. 그 예제 같은 거에서 그 코드를 옮기고, 그리고 그 코드에서 숫자를 바꿔보고, 그리고 코드 입력이 모르겠는 건그 손으로도 써보고 그리고 그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학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형 대수학과 미적분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 확률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는 그 컴퓨터와 SW 코딩 과목을 통해 저번 학기에 코딩을 처음 배웠는데 그때 코딩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를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운 내용을 나중에 생명 실험 과목에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한 사람은 이시원이고요. 추천한 이유는 1주차부터 저랑 같이 그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서 그 학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3회 부분에는 그 자기소개서 그 제외하고 24개가 있고요. 6주차까지. 그니까. 그첫 번째 부분은 코시 슈바츠 관련 재간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치원 관련된 재간 질문이고, 세 번째는 부분 공간과 관련된 저의 답글이고요. 네 번째는 제가 요약하고 실습하는 글에다가 다른 사람이 한글 합해서 파이널라이즈 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실습인데 바로 파이널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섯 번째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습한 거에다가 다른 사람의 요약까지 합해서 파이널라이즈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글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습 글이고요. 첫 번째 실습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그 답글이었고요. 여덟 번째는 실습인데 바로 OK가 나오더라고요. 파이널에서 없이.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한 글에다가 제 실습을 얹어서 파이널라이즈를 했습니다. 그열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실습한 글에 다른 사람이 요약한 글 합해서 1차로 파이널라이즈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파이널라이즈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질문에 대한 답글이었고요. 열두 번째도 질문에 대한 제가 질문한 거였고요. 그리고 13번째는 그 4주차 PBL 리포트 제출 끝나고 실시간 수업 할때그 질의응답을 모아놓은 거였습니다. 전 거기에 답글을 날렸었고요. 14번째 글도 답글이고요. 이건 그 Ctrl-C, Ctrl-V 하다가 텍스처가 제대로 깨졌는데 복구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6번째 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요약한 글에다가 다른 사람이 요약한 글 합해서 파이널라이즈를 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 이런 코멘트를 날려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이해 잘했습니다. 16번째는 그 베이지 네트워크에 대한 그 댓글을 날렸었습니다. 17번째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습한 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요약한 글 합해서 파이널을 한 거고요. 그 18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행 분포 관련 질문에 답글을 날린 거고, 19번째도 답글이고요. 20번째는 그 제가 실습한 걸 다른 사람이 윤문에서 파이널라이즈 했습니다. 21번째 같은 경우엔 질문에 대한 답글이고요. 12번째도 답글이고요. 23번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약하고 실습한 거에다가 다른 사람이 요약한 글 합해서 파이널을 한 겁니다. 25번째까지는 그 제가 요약하고 실습한 거에다가 다른 사람이 요약한 걸 합해서 파이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진로는 식품 생명 분야인데 그 식품 생명 실험에서요 엑셀 함수 이용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대강 배우고 그 원리를 못 배웠었는데 나중에 선형대 수학을 배우고 엑셀 함수의 원리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을 마치면서 한 말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